안녕, 나지입니다. 오늘은 상상을 읽어볼게요. 지금 인도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 많이 있을까요?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오늘 얘기처는 돌멩이, 돌팔매, 그리고 거인.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명하셨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의 아들 중한 명이 새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이새의 사울은 왕의 이새의 사람들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한테 명령하셨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새 왕이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아들들을 보러 갔지요. 모두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란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새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일곱 아들을 보러 갔지요. 모두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란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 중지를 본다. 이새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셨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공부하되 산에 있는 사람의 마음보다 사람 겉모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틀려요. 정답. 이번에는 시애가 대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막내 아들 다윗 사무엘에게 보내셨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었어요. 바로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은 새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나에게 대항하여 싸울 사람을 보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얼마 후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전에 왔어요. 나에게 대항하여 싸울 사람을 보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러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이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게 대항한단 말이냐? 내가 그 자에게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다윗 선지는 음식을 가져 주러 군대에 있는 곳으로 그곳에 다 있는 골리앗의 도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지 하지 않고 말았어요. 이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하면 말이 내가 그 자를 향해 싸울 것이다.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말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야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와 돌팔매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어요. 이리 듣고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다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야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시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윗 받는 돌 다섯 개가 개가 돌팽이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내가 개인 줄 아는 것이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 꼬맹이를 나와 싸우라고 보냈다고. 그러나 다윗이 단단히 말했어요. 너는 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다윗은 뭐예요? 성경물을 주었습니다. 다시 기름을 받다. 내가 개인 줄 아는 거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크게 하였어요. 이 꼬맹이를 나랑 싸우라고 보냈다고?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넌 창고까지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돌팔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딱 하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자 쿵 하고 그가 쓰러졌죠.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돌팽이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말 딱 하고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자 쿵하고 그가 쓰러졌지요. 이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느님 도움에 이스라엘 영웅이 될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멩이 달릴까 달먹개가 거인 골리앗을 죽이도록 도와줬어요. 맞아요. 정답도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린 불 엘리야 이야기예요. 업데이트를 해야겠다요. 제가 이만큼만 할게요. 그냥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